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신호식집사입니다. 1분 아침 묵상. 오늘은 우리의 중보좌이신 예수님, 속죄의 은혜를 누린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5장 13절 말씀 아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좌이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